능이 그 말을 듣고 해능이 육조스님께서 그 손님의 말을 듣고 축석 유연하여 옛날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옛날 과거 전생에 참 좋은 인연이었지요. 인연을 잘못 맺어놓으면 원수는 유남다리에 만나지요. 그런 인연은 안 좋고 이런 인연은 참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이나 똑같지. 그야말로 천사지. 열애사지. 이에 한 객에게 돈 열량을 취함을 입어서 어떤 손이 이제 육조스님한테 돈 은전 열량을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노모 의식을 충당하도록 돈이 있어야 뭐 양식도 팔아먹고 몇달 동안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응하여 해능 스님에게 육조 스님에게 줄렸자 주어가지고 영충 노녀 의양케 노모 의양케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의복과 식량을 충당하게 하고 그래야 육조 스님이 마음 놓고 동선사 찾아갈 수 있잖아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수백리 길인데 변교 왕 황매하여 교 가야금 교자 가르칠 교자 하여금 문득 황매에 가도록 하여 가도록 가르친다 해도 되고 예배 오조하여 오조 스님 오조 홍인 대사를 예배하게 해서 달마 스님 때 붙어서 오조까지 다섯 번째라 해서 달마가 초조고 오조 홍인 대사가 다섯 번째라 해서 오조라고 합니다. 육조는 여섯 번째고 능이 안치모피라고 해능이 어머니를 잘 모시는 안치하기를 끝내고 직편사친하고 고운분들 자기 노모를 사직하고 불경 30여일하야 30여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야 변지 황매하야 예배 오조하니 30여일이면 한 달이죠. 한달못 걸려서 황매산에 갔단 말이야. 지금 같으면 뭐 하루만 해도 갈 텐데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걸어가려니까 그렇죠? 없는 주제에 걸어가야지 뭐차 타고도 못 가잖아요. 말 타고도. 조가 문왈 오조께서 해능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는 하방이니 욕구 하물가 너는 어느 곳 사람이로서 어느 지방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물건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노? 그러니까 능히 대화할 내가 대답하기를 제자는 시 영남 신주 백성입니다. 영남 신주골의 백성으로서 원래 예산은 멀리 와서 스님께 예배를 한 것은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작부요. 오직 부처 되기를 구하고 불구여물하노이다. 다른 물건은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 달라고 온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게 더 진짜 큰 요구지요. 부처 되려고 하는 거. 그보다 더큰 바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가 원하사대, 오조께서 말씀하사대. 여시 영남이니요, 너는 영남 사람이요. 영남은 원래 그 중국의 변방으로서 옛날 오랑캐 지방이니까 오랑캐라고 막, 여기서 무시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시 갈륜이라. 갈륜란 말은 오랑캐요. 서남 쪽에 오랑캐들을 관료라고 그래요. 오랑캐 갈. 원래는 그 동물명자죠. 고슴도치 같은. 고슴도치 쥐새끼, 뭐, 개새끼. 전부 다 그런 것들 벌레만 자 같은 거. 야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자 있죠. 오랑캐 만 자. 이건 벌거지 만 자거든. 이것은 개거든. 오랑캐 적자. 또 이것도 사년개 육자거든. 남쪽은 남만이라고 했죠. 중국 사람들이. 북쪽에는 북적이고 서쪽에는 서윤이고 전부 다안 좋은 벌거지 개새끼들. 응? 그렇게 군대에서 욕할 때
이놈 개새끼야 하고 욕하죠. 그와 같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오랑캐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말을 붙여가지고 남만 묻죠.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쪽에. 그래도 동이는 이 중에는 제일 나은 거요. 어? 동쪽 오랑캐. 동이를 풀이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대궁이거든. 큰 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요즘도 양궁 많이 금메달 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숙신 발갈 요쪽에 그저 발해 모두 이쪽 신라 보구려 이민들이 큰 활을 잘 쏘거든. 그래서 이 자가 건대자하고 활궁자 아니요. 그래서 오랑캐라고 해도 대궁을 잘 다루는 아주 무술이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권도만 종주국이 아니라 궁술에도 종주국이고 도술에도 도도 천부대도 우리나라 최고 종주국이래요.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망각해가지고 자기 그 국보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이라고 해요. 간방이기 때문에 간방은 손이니까 손재주가 등에 발도 축구도 잘할 수도 있고. 약위 감작 불일이요. 약이란 말은 어찌 여약자라도 볼 수가 있고 네가 어찌 능히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남방 오랑캐 족속으로 네가 감히 어떻게 부처 되겠노 말이요. 납작코를 만들어버렸죠. 만약에 육조스님이 깨치지 못했다면 여기서 크게 아주 납작코가 돼가지고 뭐 몸둘 바를 모를 건데 그래도 육조스님이 거기서 버티고 오조스님하고 같은 적수가 지금 된 거예요. 사실상은 능이 가로되 이제 말 한번 보세요. 이는 이니 수유 남북이나 사람은 비록 남북이 있지만 불성은 본무 남북이란 말이에요. 스님은 북방 사람이고 저는 남방 오락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은 비록 남북이 있지만 불성 자체는 본래 남북이 없단 말이에요. 독개쳤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히 못하지요. 갈료 신이 여 화상으로 부동이나 갈료 오랑캐 제 몸이 화상과 더불어 같지를 아니나 그러나 뭐 육조신님이 흑인종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깐디같이 내가 중국 사람 비슷한데 오랑캐라고 천대꾸력으로 지금 천대를 받는 거죠. 불성은 유아 차별이 있고 불성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조가 가만히 보고 보통 레이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오조께서 다시 더불어 말을 하고자 하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이상하게 보니까 또한 도중들이 좌우에 모두 있는 것을 보시고 비밀로 이제 법을 전할 제자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혼자만 아시고 이제 그걸 밖에 그 표시를 외면적으로 그 표시를 내지 않는 거죠. 또한 도중들이 모두 오조신님의 좌우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에 하여금 대중을 따라 장무하라 하시거늘 대중 따라서 일을 보라고 행자가 되면은 행자들이 청소하고 뭐 밥 짓고 뭐 방아 짓고 뭐 나물 것이 가꾸고 그러죠. 그런 일을 해라고 하것이날 능이 가로되 해능은 개 하상하옵나니 해능은 하상에게 엿준다. 엿준단 말을 연다고 말을 여는 거죠. 엿줌노니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친 거죠. 자심이 상생 지혜하여 제 마음에 항상 지혜로운 그 지혜의 마음을 내서 그러니까 응무소죽 이생기심이죠. 이생기심 응무소죽 이생기심이 바로 지혜를 내는 거요. 분리자성함이 제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곧이 복전이어니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제일 가는 큰 보급밭이란 말이야. 복을 심는 밭이다 말이야. 이심 거의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상은 교작함은 있고 화상은 어떤 것을 해라고
가르치십니까? 자카무? 그게 바로 제 마음자리에서 지혜를 내가지고 제 마음을 안 떠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전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십니까? 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가 보조께서 이르사대 자 갈료와 근성이 태리로다. 이 오랑캐가 말을 잘하니까 근성이 너무 영이 가까도다. 영이에서 다르단 말이오. 오랑캐 치고는 참 별난 놈 보았네 하고 말이오. 여갱 물어나고 너는 다시 말을 하지 말고 자 조창거 가라. 조창이라는 것은 마구간 같은데 그 농막 그 농사 짓고 밭을 가꾸고 하는 소와 말 기르는 그런 마구간이요. 마구간에 이제 가서 일을 해라 말이죠. 거기에 붙여 가라 말. 취직 참 잘했네요. IMF 시대 실직자가 많은데 그런 취직하기도 어렵잖아요. 천리길 멀리 가가지고 마구간 것이 이제 청소나 하는 그런 것을 맡았죠. 능이 퇴지 후원하니 능이 후원에 물러가니 유 일행자가 차능하여 어떤 한 행자가 능을 지켜서 해능을 지킬 찾자요. 처음에 중득이 전에 절에 갔으면은 절에 가서 있는 사람을 행자라고 그래요. 밭이 답대커널. 밭이란 말은 장작을 나무 쪼개라는 거예요. 장작 패는 거죠. 나무를 쪼개고 방아됐자 그 대중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대중들이 먹을 식량 방아를 찧어 대거든요. 지금같이 정미끼가 없어가지고 두들방아 찧어서 식량을 공급하니까 방아를 밟으라고 하거늘 조께서 일일에 견 능활 하시되 오사여지 견이 가용이나 공유 악인이 해여하여 수불 여원하노니 여지지부가 여기서 조께서 한 것은 오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어느 날에 해능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능은 해능입니다. 육조죠. 내가 너의 소견이 너는 육조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네가 법을 투철하게 깨달은 그 소견이 가히 쓸만한 것을 생각했으나 네가 상당히 참 대단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공유 악인이 해여하여 고약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하여 고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그것을 염려해서 말이죠. 수불 여원 한원이 드디어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했었죠. 그 당시에 삼엄한 그 여러 대중들이 사는데 오조의 법을 육조 그 노행자가 전수를 받는다면은 자기들 존재가 말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의 인화상 때문에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 했단 말이죠. 안 그런 척 한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그런데 여치지부와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부자는 묻는 말입니다. 지지는 안다는 것을 갈지자는 안다는 것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오조 스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능이 왈 제자도 역지 사이하여 해능이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가라사대 해도 되고 가로되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스승의 뜻을 알아가지고
불감행지 당전하노이다. 감히 요람뜨게 말이죠. 감히 당전에 행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전이란 말은 오조스님이 계시던 그 집이죠. 그 집 앞에 걸친거리지도 안 했다 말이죠. 거기에 가지를 아니해서 여인으로 불각 한이다. 여인으로 불각해 하였나이다. 이렇게 토를 그래야 되는데 하시고는 토가 잘못되었어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각자는 알각자로 봅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게끔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5조와 6조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죠.